자, 이쪽서부터 해가지고, 예, 쭉, 예, 제키의 콩나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 곁가지를 다시 받아서 다시 키웠습니다. 곁가지를 다시 갱신을 해서, 다시 쭉 키워가지고, 예, 따라서 올라가면, 자, 이렇게, 예, 여기까지 쭉쭉쭉쭉, 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 옆에 있는 오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수확한 오이입니다. 이렇게 10월 달에도 5월 달에 심은 오이를 예, 10월 달에도 이렇게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예, 오이를 길러 먹는 재미. 오이 두 배로 수확하기입니다. 오이를 노지에 심었을 때보다 온실에 심으면 두 배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이 중요한데요. 먼저 노지에서는 비바람과 강렬한 햇볕이 오이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데 온실에서는 강렬한 햇볕도 없고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오이한테는 좋은 환경이죠. 오이는 강렬한 햇볕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약간 빛이 70에서 80% 정도만 들어와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둘째로는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오이는 보통 한 2리터에서 4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같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다큰 오이 같은 경우는 키가 한 2미터 정도 자란 오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리터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꾸준하게 잘 주어야 되고요. 토질은 모래땅보다는 점토질 땅이 좋습니다. 모래땅에는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 오이가 빨리 늙어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토질 흙이 좋겠죠. 그래서 넷째로는 병충해 관리입니다. 오이는 녹균병과 흰가루병 그리고 충해에 약한데요. 집에서 기르는 오이 같은 경우는 약을 농가처럼 치면 사 먹는 게 오히려 낫죠. 집에서 기르면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약을 계속 칠수 없으니까 잎이 병에 걸리면 따내면 됩니다. 그냥 예, 잎을 따내고 길러도 충분히 먹을 양만큼은 나오니까 흰가루병이 걸린다든지 녹균병이 걸린다든지 했을 때는 잎을 따서 온실에서 멀리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약을 치고 싶다면 저도 약을 칠 때가 있는데요. 난황유를 만들어서 칩니다. 달걀 노른자하고 식용유를 섞어서 만드는 건데요. 제가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황유를 만들어서 치면 100%는 잡을 수는 없어도 예방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약 70, 80%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이를 노지에 한 20개 정도 심었고, 온실에 4개를 심어서 길렀는데요. 똑같이 5월 초에 심었지만, 노지는 8월 초까지 수확을 마치고, 이제는 넝쿨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실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지금까지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밤중 최저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어지니, 가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기르는 거리니까 좀 두고 보는데요. 요즘 들어서 곡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휘어진 오이가 되겠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캐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곳은 온실입니다. 온실 텃밭 아닌데요. 이 온실 텃밭 안에서 오이가 얼만큼 잘 자라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이 재배. 한번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노지에 오이를 심어 놓으면 8월 정도 돼서 끝이 나지만 이 온실 안에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지금 10월 초인데요. 10월 중순까지 왔죠. 그러니까 두달 이상 정도 더 길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자라는 오이의 생장점을 쳐내지 않고 줄기를 내려가면서 재배하는 방법을 내림 재배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서 지금 밑에 보면 예, 줄기를 예,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얼만큼 성장, 얼만큼 키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이가 예, 몇 미터나 컸을까요?
자, 이쪽 소부터 해가지고 예, 쭉 예, 재키의 콩나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 곁가지를 다시 받아서 다시 키웠습니다. 곁가지를 다시 갱신을 해서 다시 쭉 키워가지고 예, 따라서 올라가면 자 이렇게 예, 여기까지 쭉쭉쭉쭉 예,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예, 옆에 있는 오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해서 오이가 계속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럼 내림재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생장한 오이를, 예, 자, 오이 집게로 집어서 성장을 시켰는데요. 집게를 풀어주고요. 그리고는, 예, 오이를 다시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쭉 내려서, 예, 다시, 예,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키를 맞춰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성장하면 또 밑으로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자, 그래서 오이 줄기가 이게 지금 계속 밑에 예, 이렇게 타래를 잇듯이 계속 예, 있는 겁니다. 자, 내려준 다음에는 조금 전에 오이를 땄으니까 예, 잎을 예, 따줍니다. 자, 열매가 있던 밑으로 예, 잎을 다 따서 지금은 가을에 너무 이제 세력이 안 좋긴 한데 예, 이렇게 해서 예, 1년 내내 기르는 거죠. 보통 노지 오이는 5월에 심어서 8월, 7월 말이나 8월 초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10월인데도 예, 계속 오이가 달리고 있죠. 예, 옆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1m 20이네요. 2m 20부터 1m씩 한번 재보겠습니다. 근데 오이, 이렇게 오이 줄기가 길어지면 영양 흡수가 좀 느려져요. 병에 걸리기 쉬워요. 줄기가 길어지면 영양소를 빨아버리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내림재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곡과라고 하죠. 이렇게. 예. 휘는 이런 곡과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쁜 과일도 달리긴 하지만, 기형적으로 생긴 과일들이 좀 많이 납니다. 기형은 아니죠. 예, 약 곡과가 많이 생기는데 집에서 텃밭에서 길러서 먹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이는 또이 온실에서 재배하기 좋은 것이 벌과 나비가 이렇게 수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이는 수꽃과 암꽃은 반려 과정 동안 환경에 의해 암꽃, 수꽃으로 결정되는데 보통 조온에서는 암꽃이 되고 고온에서는 수꽃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오이끝이 뭉뚝해지는 그런 오이끝이 뭉뚝해지는 것은 숫꽃가루가 암꽃에 수정되면 나타납니다. 벌들이 유입 안 되게 해주고 숫꽃은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오이는 무수정 과채입니다. 결혼으로 치자면 뭐 결혼으로 치자면 무정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온실에서 기르기에 참 좋습니다. 예, 노지 오이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 지금 8월달 정도에 벌써 끝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오이망만 좀 남아있는데요. 똑같이 온실과 같이 심은 건데 5월 초에 같이 심은 건데 예, 온실 안은 아직도 수확하고 있고 지금 이 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예, 끝나고 지금 예, 마른 줄기만 좀 남았습니다. 온실과 노지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